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의 임하심과 그 거룩하심의 풍성함이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좌절하고 때로 실패하여서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안에 우리가 생수를 얻고 주님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삶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바람과 원함과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 기도하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우리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또한 구원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 광야의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힘이며 주님의 이름이 우리 능력임을 고백하건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아버지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좋으심으로써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이나 아버지 그 죄에 아버지 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아버지 새 사람으로 새 아버지여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참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드렸습니다.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7장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였고 양심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별로 나아지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미국 대선으로 인한 이념과 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 또한 아직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의 이해와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야외 예배를 계획 중입니다. 모든 교인이 동참하고 즐거운 교제를 통해 은혜 받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좋아 기쁨으로 쉼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 다음 달로 예정된 성지순례쯤의 여행 가운데 그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그들이 받을 은혜와 감동의 가장 중앙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더운 여름 모든 머리또 교회 성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곧 시작될 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을 계획 중인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출타할 성도들의 안전을 지금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계획 속에 일일이 간섭하시어 가장 좋은 계획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의 가족들을 은혜와 치료의 손길로 돌아보시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머리또 교회 이곳에서 치유와 기적을 우리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성도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오늘 이 시대에 빛이 되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서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에게도 알거니와 복음의 수출을 내가 마게도니아에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을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계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삶의 도전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삼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데 장사가 곧잘 되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를 확장을 하셔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되셨습니다. 지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렌트를 내자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적당한 가격에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조그만 건물이라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가게를 가시는데 그 길에 예전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담한 건물이 보이더래요. 아니 분명히 그 앞을 수백 번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전에는 못 보던 건물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치도 기가 막히고 파킹장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for sale이라고 되어 있길래 알아봤더니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다름이 아니라 너무 비싸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리를 해도 예산을 초과할 뿐더러 도무지 매니지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는데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도무지 마땅한 데가 나오지 않습니다. 크기가 적당하다 싶으면은 위치가 그렇고 위치가 좋으면 돈이 비싸고 계속 틀어지고 틀어지니까 이제는 지쳐서 포기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희한하게도 왜 그 건물, 1년여 전에 너무 비싸서 포기했던 건물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1년이나 되었으니까 분명히 누군가 건물을 사서 들어갔겠지. 거기다가 for sale이라는 그 사인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거든요. 분명히 저 건물이 팔렸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돌려서 건물에 들어갔더랍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팔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다가와서는 묻더래요. 혹시 부동산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저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음 주부터 광고를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미리 오셨어요? 그러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건물을 샀던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 건물을 다시 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우연하게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했던 바로 그 자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던지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분명히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거야 라는 기대를 하면서 폐업하면서 건물을 파는 거니까 값도 싸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얼마에 파실 예정입니까? 그랬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작년보다 10만 불을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도 돈이 안 돼가지고 사지 못했는데 1년 사이에 10만 불이 올랐으니까 감사하다가도 실망이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 맞습니까?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정 상태를 살펴봤더니만 여러분 이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작년에는 그 건물을 싼 값에 올해보다 10만 불 적은 값에 살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사업이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살 만한 여유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10만 불마저도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감사하게 사서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감사하긴 감사한데 하나님 1년 전에 그 건물값을 이 집사님이 치를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 사업이 더 잘 돼서 살 수 있으면은 좋기는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10만 불 더 낸 거 아닙니까? 10만 불을 아껴 주셨더라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일 텐데 10만 불 더 썼으니까 하나님 요거는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회개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풍성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욕심 때문에 어쩌면 내 중심적인 판단과 계산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정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풍부, 풍요, 풍성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차고 넘치고 넉넉하고 이게 바로 풍요구나 풍성이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 그 중에 있는 풍요라는 것은 풍성이라는 것은 그게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가장 선하고 가장 적당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풍요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풍성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져도 그러지 못해도 이루어도 아니라도 여전히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이 되고 또한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움의 약속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그것이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라고 이 풍성함과 채울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채우시는데 내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그게 감사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9절 말씀의 풍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가 풍성하다고 그래요? 너희 쓸 것이 풍성하게 채워진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 풍성하고 풍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체험이 굳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부귀영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그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나오는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부분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나눔입니다. 채워주시는데 필요한 게 뭐냐? 나눔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나누며 사는 것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눔이 선제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야지만 주신다라고 하고 계세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맞는 말씀입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누어야지만 채워진다고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쌓아야지만 부자가 된다 그럽니다. 돈을 쌓으면 돈의 부자가 되는 것이고 건강을 쌓으면 건강의 부자가 되는 것이며 관계를 쌓으면 관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시느냐? 자꾸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야지만 풍성해진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세상 나라의 법칙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이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열심으로 도운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 하죠. 풍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특별히 극한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아니 두 번이 아니죠. 지금 에바 브로디드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았으니까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마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억지로 그럽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드린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넘치는 기쁨 이해가 돼요.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 헌금하고 또한 특별 헌금하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앞에는 기쁨이 있고 뒤에는 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으로 고난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이 말이 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의 풍성함입니다. 퍼줘도 나누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드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서 내게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눔의 능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나누어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그 이웃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닮아갈 때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히려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풍성함의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 사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부임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거의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따라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돈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아니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헌금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굴의 기도죠. 잠언 30장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시는지 모릅니다. 체크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누가 헌금하셨는지 그 명단을 주부에도 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들이 그러더군요. 그거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 얼마 하는지 봐야 된다. 그래야 성도의 삶의 형편도 변화도 알고 기도하지 않겠냐. 그뿐만 아니라 목사가 성도가 얼마 헌금하는지를 알면은 성도가 더 많이 헌금하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도 평범한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것을 저는 압니다. 알고 기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더 많이 하시는 분에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내게 하시는 헌금도 아닌데 내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실패하고 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써 드리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하라고 하고 말 안 하면 하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게 되면은 헌금도 열심으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되는 거지, 헌금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뻐지고 내 신앙이 깊어지면은 여러분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헌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물론 그 규모나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큰 신앙의 한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내게 물질을 보내주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애매하고 힘든 것이지만 바로 바울이 그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헌금했다 그래서 내가 넉넉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했다 그래서 목사가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으셔서?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드림을 통해서 유익하도록 풍성하게 주시려고 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작은 그릇을 가득 채우고는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우면 비울수록 새롭게 채우시겠다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헌금의 목적은 단순히 신앙의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풍성한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우리 삶에 증거되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필요 가운데 있으십니까? 뭔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꼭 필요한 건강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무너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고 피로를 따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 어떤 필요나 어떤 바람이라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풍성하신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을 믿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나의 넉넉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러고 보면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누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Let God,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채워져서 풍성함이 아니라 주님이 풍성함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며 감사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기보다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는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의 많은 제목을 찾아가는 귀한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10의 일과 또한 감사와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헌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루트4가 막혀서 교회 늦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참 힘들게 교회 오셨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우리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주의를 지나고 오늘부터는 앞에 보시면은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의 휘장이 걸릴 때마다 그 시간을 교회는 이 일상력의 시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Ordinary Times라 그러기도 하고 Common Times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때는 뭐 특별한 절기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삶에서 일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직장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달에 있는 성지 순례팀 오늘 첫 모임을 가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필요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하니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 저희가 야외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전 10시 반 공원에서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시 반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10시 반 전에 오셔야 됩니다.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하실 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또 마음으로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10시 반에 정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편한 것은요 구글로 구글 맵을 가지고 알렌 에비뉴 글렌 락 이렇게 찍으시거나 아니면은 글렌 락 덕 판드라고 찍으시면은 공원 입구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 입구로 들어오셔가지고 파킹장에 그냥 파킹하시고 저희가 모여 있을 테니까 그리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 번씩 나가서 또 야외별에 가질 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데리고 오시고요. 모든 가족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9월 달에도 그 광고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집에 강아지, 고양이 다 데리고 오셔도 돼요. 교회는 안 되지만은 밖에 나갈 때는 같이 데리고 와서 또 그날 하루 밖에서 자연을 즐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사랑을 함께 교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릴 겁니다. 가능하면은 또 낯선 분들도 계시니까 잘 안내해 주셔서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큰 기도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20년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실패를 해봐가지고 두 주 연달아 비가 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날 실패하지 않도록 함께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여주연 집사님 가정 그리고 강단장식은 김창길 장로님 가정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풍파 모든 뿔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